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감자 피자 스틱.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빠르고 쉬운 레시피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감자, 퍼뜨리기 위한 깍둑썰기한 치즈, 허브 또는 오레가노 혼합, 피자 소스, 칠리 플레이크 등의 재료를 모으십시오. 시작하려면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감자를 원반 모양으로 자릅니다. 필요한 조각이 모두 준비되면 감자 디스크를 가져다가 그 위에 피자 소스를 뿌립니다. 혼합 허브와 칠리 플레이크를 약간 넣은 다음 깍둑썰기한 치즈를 얹습니다. 두 개의 디스크를 더 만들고 샌드위치처럼 서로 겹쳐 놓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함께 고정하십시오. 필요한 만큼 스틱을 만듭니다. 모든 스틱을 준비한 후 에어프라이어를 튀기거나 섭씨 180도에서 8에서 10분 동안 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고 매운 감자 피자 스틱은 뜨겁게 제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맛있는 스낵을 즐기십시오. 매일 다른 언어로 된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더 흥미롭고 군침이 도는 콘텐츠를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